예, 오늘 포커스 첫 번째 주제는 늘 저희 하는 겁니다. 자,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수수 논란, 현 시점 보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말 사이에 이제 검찰이 형사 일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이 수수, 명품 수수 의혹을 배당했기 때문에 이건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건이죠. 이걸 수사에 착수한다. 이제 이 보도가 주말 사이에 대대적으로 나왔고, 주말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검찰이 배당했다 이거였었고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잘할까? 이런 의문점이나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건이 들어오면 그냥 누가 맡을까? 이거 배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절차일 뿐이니까 이 수사가 잘 되냐, 잘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요일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자 보도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사 착수,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들어간다. 그런데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가 일단 눈에 띄었네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따져보고 있지만, 의혹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고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다. 말인즉슨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공직자는 처벌받는데 배우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슨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우리 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 대목은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첫 번째 특종 보도 하던 날 월요일이었죠. 11월 27일 첫 번째 보도 때 장인수 기자 역시도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새롭진 않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이게 실제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는데, 김 여사가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대목은 따로 따져봐야 된다는 게 사실 중론이거든요.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걸 모르진 않고요. 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검찰이 배당을 받고 실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대상에 대한 어떤 공소 유지, 기소 여부, 이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해석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근데 이때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이때 당시에는 직무 관련성도 없다라고 설명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같은 건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대선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뭐 검찰총장 시절의 일을 꺼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사적으로 소추당할 그게 없죠. 명분이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는 없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법률 규정이 없다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기사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이건 뭐 사실 동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럼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처벌할 수 있겠냐? 이제 이 의문점을 담은 겁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준 사람만 처벌될라, 이제 이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법 허점에 준 사람만 처벌되냐, 이제 이 대목인데요. 아까 설명 그대로 드린 대로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재형 목사, 이명수 기자 등 이렇게 수사를 받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대목을 또한 짚고 있는 것인데,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은 또 따로 저희가 그 법률적인 쟁점으로 또 따로 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수 기자에 대한 경우에도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법률인들이,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을 어쨌든 공익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제보를 하고 공익 제보자가 된 분들에 대한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인가? 뭐 우리 법이 그렇게까지 정직하고 공정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서 뭐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해석한다면 때론 웃픈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아마 가능성을 두고 한국일보가 짚은 게 아닐까 싶네요.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뭐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니까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 기사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검찰이 함정 취재 논란을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에 소리치기 준비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수수자를 공여자는 이제 준 사람 공여자가 수수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희한한 사건이라면서 즉 내가 줬다 내가 수사해달라 뭐 이제 이런 부분이죠. 명확한 것은 공여자의 범죄 행위지만 공여자만 처벌할 경우에는 또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이걸 쉽게 결론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대로 처리를 해도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실제 우리 법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준 사람, 즉 디올 명품을 공여한 사람만 우리 법대로, 우리 뭐 검찰은 법대로 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법대로 하면 처벌이 어려운데 이 잣대를 보니까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우리 법 아니냐. 그러니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만 처벌하고 뭐 기소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그 결론이 실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제 그 대목을 또 한국일보가 짚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법이 그러한 걸. 그러면 또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아까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대목이 있는 것인데 우리 법이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짚고 갈 부분이니까 가볍게 짚어봤고요. 대경일보라는 언론이 있나 봐요. 근데 대경일보라는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최영일 편집국장.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논설위원급인데 논설위원급이 분이 제목을 민주당의 김건희 죽이기 이렇게 제목을 써놨네요. 몇 가지 대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그러니까 이걸 언급을 해버리면 또 대경일보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까 봐 그러면 그 언론만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같이 보시죠. 예,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특검 추진 진행 과정을 잘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10년도 더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권 시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로 고발돼서 촉발된 사건인데 이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중앙지검 형사 6부와 반부패 수사 2부가 무려 2년 동안 김 여사 주변을 먼지나도록 털었다. 91명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지만 이성윤이 김 여사만 수사 종결을 결재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도 다툼이 생겨날 정도였다. 김 여사보다 규모와 빈도가 잦고 시세 조종 주문까지 낸 투자자도 무죄 판결이 났음을 볼 때 문재인 검찰의 대대적인 김 여사 수사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의 김 여사 악인 만들기 조작 방송.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를 완강히 거부해야 된다. 국민을 붕어와 가재쯤으로 판단해서 어지간히 속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글을 쓰셨네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소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7시간 녹취록뿐만 아니라 A기자 측이 구매한 명품 가방과 몰카를 김건희 여사 아버지 친구 괄호 열고 소괄호의 종북주의자라고 써놨어요. 아, 최재형 목사가 이제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제 이거고요. 몰카로 촬영한 영상 공개 등 범죄자들의 주도 면밀한 악의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예. 2022년 9월 찍어뒀던 동영상을 총선 공작용으로 2023년 12월 공개한 것이다. 야, 정말 야, 이거 읽으면서 현타 오네요. 예, 이거를 만약에 총선 공작용으로 이 보도를 공개할 거였으면 왜 2023년 11월에 공개합니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저는 뭐 진행자지만 얼굴 디밀고 나왔잖아요. 저라고 그런 의문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보도하려는 그 어쨌든 시도나 계획이 있었을 때 제가 장인수 기자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실제 이게 취재 과정이 너무 길어서 왜 이 시점에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한 의문점. 근데 만약에 총선 공작용이었으면 왜 이걸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야? 최재형 편집공장님.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열심히 설명해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가진 것도 개인의 의견으로 존중은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공작의 한 사례로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다면 저는 그러면 민주당 공작을 편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저는 어떤 당적도 없는 사람인데. 장인수 기자요? 이분은 당적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저희가 민주당 공작용으로 이 기사를 보도를 하는 겁니까? 참. 이런 시각으로 갖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 같고요. 자, 법률신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 없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떻게 하나? 예, 이게 이제 아까 언급했던 한국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법률신문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법률신문 쪽에서 다룬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조계 중론이어가지고요. 아마 두 분의 변호사 있다 저희가 모실 텐데 요 대목은 잠깐 살짝 짚으면 실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수사와 처벌 쉽지 않다. 이 대목은 중론이니까 요 정도로만 하시죠. 예, 뭐 다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회 개정안 발의 중이고 실제 이 대목은 배우자가 받았을 때 공직자의 배우자도 함께 처벌하거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거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은 한번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도 김영란법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그저 한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법률안이 개정되고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하면 좋은 것이죠. 예, 그런 논의가 실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대목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시사저널에서는 당원권 정지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의 입이 너무 거칠다. 명품 추구는 김건희, 지갑 출구는 윤석열. 이 언급을 최강욱 전 의원이 한 걸 두고 또 꼬집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며 이제 기타 등등의 의견을 피력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최강욱 이 두 사람의 어떤 언급은 뭐랄까 기사화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을 중심으로 많이 주목받는 그들에게는 이제 소위 먹잇감이자 많이 좋게 얘기하면 많이 주목받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이 어떤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개인의 개인 방송에서 뭘 하든 이런저런 언급들은 다 화제가 될 만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신분이고 이제 뭐 완벽한 민간인의 신분이어서 어디서 무얼 하는 건 그들의 자유인데 그분들께서 소위 지지하시는 정당이 있다 하면 그 정당에게는 이런 발언들이 뭐랄까 좀 유리하게 읽힐까? 유불리를 따지자면 그 정당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발언들을 좋아할까?
이런 발언들은 좀 최강욱 전 의원이 자제해 주길 그쪽에서 바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추측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암컷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유리한 주제는 아닐런지라 그걸 또 교묘하게 이제 또 파고들어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의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아일보가 실었던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이요. 제목이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누구였다? 아내였다. 이 칼럼이 토요일 오전자에 핫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제가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1년 전부터 거의 1년이죠. 1년 전부터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보수 신문들, 보수 성향의 신문 일간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들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아프게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구구절절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이었나요? 조세핀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황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내였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길고 긴 사례를 들어 서사를 풀어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어디 신문 논설위원 좀 하시니까 글빨도 소위 좋고요. 술술 읽히는 글이기 때문에 동아일보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내용이 좋아서 한 번쯤 짚어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아니었다. 김순덕 칼럼을 한 번쯤 보시는 게 뭐 재미 차원에서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무빙님, 사설이 너무 길다. 간략하게 말을 좀 해달라. 제 말이 좀 길죠? 예.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의 배경은 무엇일까?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커스 주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할까 말까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한동훈으로 한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보도도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게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기감을 반영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되레 위기감을 뭔가 어떤 보호의 욕심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가 나중에 실제 탄핵 가능성을 더 오히려 열어주는 격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섞인 우려들도 여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이게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100석 아래로 주저앉게 될 것이고 범야권이 200석이 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즉 장고 끝에 악수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은 카드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보도를 보니까요. 한동훈 낙점설은 한겨레만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나머지 언론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은 그저 설일 뿐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스피커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기 한동훈 간판으로 선거 치러가지고 선거 되겠냐? 이런 글을 실제 올리기도 했고 하태경 의원은 제가 좀 이게 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이분이 비대위를 가장 조기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높이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찌됐든 한동훈이 온다고 하니까 하태경 의원의 마음속에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온갖 풍파를 다 맞아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했다가 총선에 도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 비대위는 빨리 가자. 이쪽 방향이었는데 한동훈은 또 비대위원장으로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뭐 원희룡, 김한길, 또다시 인요한, 뭐 혹은 그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 좀 더 어떤 무게감이 있는 원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일보 보도를 또 참고를 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찌됐든 교감이 있는 건 맞는데 내부적으로 큰 갈등이 없이 앉았으면 좋겠는가 봐요. 또 본인 의견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저는 이게 과연 괜찮은 카드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서사가 길어서 지금 우리 게스트분들이 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만 아직 교통소통 문제로 도착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의 포커스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이 정치권을 이렇게 뒤덮는 거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설이 좀 씁쓸한 이유가 왜냐? 정치 중립 따위를 헌신짝처럼 버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안이한 인식이 얼마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불만이었고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어제까지 하다가 갑자기 오늘 비대위원장에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쌍수 들고 대단한 주제인 마냥 보도하는 언론 보도도 참 별로고요. 이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서 상식을 복원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대통령의 사람이고 그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약간의 정부 편향이나 대통령에 대한 보호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나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장관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드러내야 공천을 받거나 장관직 사이 이후에 자신의 개인의 정치를 하는 것이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국무위원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신나게 누구 편이라고 떠들어대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재밌는 건 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신적도 아니고 거의 뭐 음식물 쓰레기 마냥 버려진 것 같아서 그 대목이 좀 씁쓸하다는 점을 하나 짚고 싶고요. 유독 심하다.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던 적 있는데 유독 심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행동주의적 장관, 전투형 장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 무도한 야당 세력과 반정부 세력과 싸우는 장관을 예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인사청문회, 상임위 전체 회의, 긴급질의, 네, 국정감사,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도 국무위원이라는 자들이 주로 민주당 의원들과 핏대 올리면서 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똑같은 상황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겪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보려는 대통령의 복심들이 어떤 후배들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타박하고 싸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국민의힘 대표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국회에 와서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음 사게 만들고 그래버리면 그때도 응당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의 복심들이 장관쯤이나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무시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어찌됐든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능은 어떤 무지몽매한 국무위원이라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개 임명직 국무위원 따위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에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도 1년 2년 쉬고 선출직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출직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려고 뭐 한 달 두 달 쉬고 바로 정치판에 기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장관했는데 오늘 갑자기 비대위원장 한다고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보자고요. 언론인들이요. 어제 바로 뉴스 앵커 했다가 언론인들이 어제 바로 어디 방송사의 보도국장하고 언론사 대표이사쯤 했다가 일주일 쉬고 민주당 기어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기어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도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어제까지 제가 여기서 앵커 하다가 다음날 바로 저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나는 중립적이다, 나는 중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의무감 있게 일을 하던 사람도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근데 한량 그냥 저기 어디야 언론인들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내각에 국무위원쯤 하신 분이 갑자기 정치한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어떤 국민이 그걸 중립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법에는 국무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씁쓸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누차 언급을 했던 대로 여의당의 문법이 아니라 5천만의 문법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수락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간 무수히 소위 중도층, 무당층에게 피력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미지는 다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거다. 그래서 정치를 할 거라면 신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하는 것은 국민 앞에도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